나눔을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는 한원주 선생. 나도 하나도 돈 없어요. 다 나눠주고 요새도 다 기부할 수 있으면 다 기부해버리고서는 애들은 다 크고서는 저희들 다 먹고 사는데 내한테서 뭐 몇 푼 나오는 거 필요치 않아요. 사방에 놓아주고 나면 좋아요. 그래도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. 내가 움켜쥐고 갈 거 아니고 나는 그 대신 돈 안 써요.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무료고. 환자들이 줄을 서던 병원을 접고 사재를 털어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. 지금까지 30년, 그 공로로 지난해 참의료인에게 주는 큰 상도 수상했다. 그래도 돈 아쉽게 쓰지는 않았어요. 돈은 없어서 절절 매고 하지는 않았어요. 그게 어디선가 그래도 줘요. 주면 또 그것도 놓아주고 또 주면 또 놓아주고 다 줬다고 없다고 했더니 또 손정상이라는 거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서 또 돈이 나와가지고서는 또 그것도 또 놓아주고. 기부라는 게 그렇다.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혹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도 선뜻 남에게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. 우리 아버지가 의사로서 옛날에 의사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. 돈 많이 벌었는데 농장도 큰 농장도 가지고 집도 몇십 채나 되고 이렇게 했는데 싹 다 사회하는 시켜버려요. 완전히 사회하는다 시키고 자기 집 하나 딱 놔두고 다 없애요.